하시는 업무 어떻게 되세요? 스타트업 대표님. 공무원입니다. 건축 시공. International Relations. 바바샵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 업무. 연봉은 어느 정도 받으시는지? 3천 정도? 5천에서 6천 정도. 한 1억 정도.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6살입니다. 26이요? 하시는 업무가 어떻게 되세요? 제품 기획 쪽에서 일하고 있어요. 바이오 쪽에 있습니다. 총 근무 연차가 궁금해요. 12년? 이 정도 됐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18년부터 근무했고요. 연봉이 어느 정도 될까요? 연끌 세정 금액 8, 9천 정도 됩니다. 이전 직장 대비 연봉이 많이 상승하신 걸까요? 30, 40% 정도 됩니다. 지금 기업의 규모가 대기업인가요? 네. 중견, 중소에서 대기업으로 이직을 하셨고 30대 중후반 정도. 네네네. 재테크 방법이 궁금해요. 주식에다가 이제 조금 하는 것들이 있고요. 나머지는 뭐 은행 대출 갚는데 이제 다 쓰고 있어서. 은행 대출을 하면 이제 집을. 네네네. 혹시 가격 정도? 분양 받아가지고 5억 정도. 개발자 하고 있어요. 연봉이 어떻게 되시죠? 3천 정도? 입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아직 1년 안 됐어요. 속한 기업의 규모는 어떻게 되시죠? 되게 조그만 조소기업이에요. 개발자들 연봉 높다는데 적게 받고 있어요. 추후에 이직하면서 계속 늘어나갈 생각이어가지고 지금 당장엔 적게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전매니저. 근무 경력이 궁금해요. 전에 회사에서 3년 이제 이직을 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전에 있던 직장에서 갑자기 업무가 변경이 돼가지고. 이전 직장이 중소기업이었을까요? 중견이었어요. 지금 직장 어떻게 되세요? 중소기업인 걸로 알고 있어요. 연봉은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 줄긴 한 것 같습니다. 한 10% 정도. 한 3천에서 3,500 정도. 네네. 어느 정도 돈을 좀 모았는지 궁금해요. 4천만 원 정도 모았었는데 최근에 차를 구매해서 수입차 브랜드 마케팅 하고 있어요. 연차가 어떻게 되시죠? 8년차. 연봉 수준을 여쭤보고 있어요. 9천 안 돼요. 계약 연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성과급을 포함해서 18,000원.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약을 해요? 하루 정도? IT 기획 쪽에 있어요. 해당 일 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3년. 속한 기업의 규모가 어떻게 되죠? 대기업. 연봉이 어떻게 되세요? 7,8천. IT 기획 일을 하시면서 단점 하나씩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업무를 하거든요. 사내 직원들도 있고 외부 개발자 업체들하고 얘기해야 되고 다양한 경험해보는 건 좋은 것 같은데 딱 한 가지 전문적인 건 키울 수 없는 건 조금 아쉬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일을 더 하시면 연봉 어느 정도 받길 원하세요? 1억 넘고 싶죠. 핀테크 스타트업 대표. 연봉 수준 설명을 하는 거죠? 네. 업대 정도. 업력이 어떻게 될까요? 5년 차입니다. 이전에는 어떤 업무를 하셨어요? 보험사 근무했었습니다. 그럼 대기업 보험사에서 탕업을 하시고 네. 앞으로의 꿈과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업체를 유니콘으로 성장시키는 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연봉이 어떻게 되죠? 1억 정도 돼요. 감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0년 됐어요. 나중에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직업 한번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강사 말고? 네.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합니다. 한 50시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하시는 강사를 혹시 동생들한테 추천하실 건가요?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어떤 점에서 이제? 복지가 안 좋으니까. 바바샵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입니다. 연봉이 어떻게 되세요? 3,500에서 4,000 사이.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죠? 5년차 됐습니다.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일해요? 일주일에 하루 쉬고 하루에 10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봉이 좀 적은 거 아닌가요? 내각이 차리면 확 올라갑니다. 2대 배로. 미용을 택한 이유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이발사신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얘는 이거를 해야겠다 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장래희망이 이발사였습니다. 뭐 포기하고 싶거나? 전혀 없습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애기 낳아갖고 목표는 다 없어지고 좋은 환경에서 잘 키워보자가 목표입니다. 공무원입니다. 몇 년차 공무원이세요? 3년차. 공무원만의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가족을 이루기엔 아주 좋다. 배우자 수당이나 이런 것도 있고요. 아기 생기면 휴직도 가능하고. 워라벨은 어때요? 야근이 많을까요? 저희 부서는 많아요. 거의 공무원인데 파견 나와가지고 국제기구에 선 적이 있습니다. 총 근무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9년. 연봉은 어느 정도 받아요? 국제기구 직원하고 공무원은 달라가지고 네. 5천에서 6천 정도 되잖아요. I work in international relations. How many years do you work in Korea? Around 4 years. How much do you earn per month? Maybe around 3 million. What? Are you satisfied your work-life imbalance? Yes, it's okay. 건축 시공 파트에서 다. 근무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4년 반 정도 됐어요. 연봉을 좀 여쭙고 있어요. 현장마다 조금 달라서 제가 알고 있는 평균 연봉이 한 5천 중반 정도로 돈을 얼마 정도 모았는지 모은 거는 많이 없고 투자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20대 초중반들이 금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전문 지식이 아직 맞죠. 네. 감히 조언하자면 많이 알아보고 피드백 같은 것도 들어보고 그쵸.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프로젝트 관리 업무하고 있고요. 부서는 약간 좀 건설 쪽이. 기업 규모가? 대기업 계열사인데 규모는 지금 중소는. 근무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10년이요. 연봉은 어느 정도 받으시는지? 연끌 세정 금액으로? 한 장? 연봉에는 충분히 만족을 하시겠어요? 제가 친 한 장보다 높다고 생각해서. 야근이 없으세요? 강제는 없어요. 제가 마늘을 남아서 하고. 학벌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K대 나왔고요. K대 친구들 보면 연봉이 한 몇 프로 정도 수준을 만들고 보세요? 비슷한 것 같아요. 10년 차시잖아요. 돈 얼마나 모으셨어요? 요새 2030이 많이 하네. 연끌을 했다가 세입자한테 줄 돈이 없어서 네. 손해보고 팔아서 사실상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연봉이 부족하다. 슬픈 얘기네요. 공무원입니다. 연봉이 어떻게 되나요?
한 7천에서 8천 정도? 공무원 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6년 정도 됐네요. 지방직이신가요? 국가직이신가요? 그냥 국가직입니다. 주변의 대기업이나 친구분들 비교해서 연봉이 좀 낮은 편인가요? 아무래도 많이 낮은 편이죠. 나중에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부동산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임대사업자를 아마 나중에 하지 않을까. 투자를 그래도 잘 하셨나 봐요. 그때 운이 좋았죠. 부동산 가치 다 합치면 어느 정도 될까요? 20억 정도 됩니다. 20억 정도요? 네. 부동산 어디? 재무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근무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3년 정도예요. 연봉 수준이 어떻게 돼요? 근데? 3,200? 기업 규모가 어떻게 돼요? 중소예요. 마케팅 담당하고 있어요. 디지털 GA라고 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어요. 지금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계신가요? 네. 근무 경력은 어떻게 되세요? 총 근무 경력은 27년, 스타트업은 1년. 이전에는 어떤 직장에서 근무하셨어요? 대기업 금융집단에서 일했죠. 그쪽에서는 나올 만한 상황이 됐었고요. 연봉을 낮춰서 이직을 하셨겠네요? 네. 지금 연봉 가름할 수 있어요? 8천만 원 언더예요. 연봉 수준은 만족을 하실까요? 그럭저럭이요.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니까. 임상시험 관리하고 있어요. 업무 경력이 궁금해요. 저는 5년 차예요. 아, 3년 차. 연봉 수준을 좀 여쭤보고 있어요. 6천 정도. 5천? 지금까지 모은 돈이 어느 정도인지. 1억 중반? 7천? 예금만 하시는 걸까요? 저는 예금만 해요. 예금만 하시고? 저는 투자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재테크 하세요? 코인에요. 추천 코인이 있다면 어떻게 없어요. 스타트업 창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3년 정도 됐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다가 창업하신 건가요? 아니, 원래 학교 다니다가. 작년 기준으로 1년에 혹시 얼마나 버셨어요? 1억 정도. 사실 창업한 거는 아직 초기다 보니까 팀원들 월급으로 많이 나가고 부차적으로 만들어 놓은 파이프라인들이 몇 개가 있어가지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6살입니다. 창업하는 네. 사람들은 다 부자일 거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전혀 아니고요. 기존에 제가 만들어놨던 시드머니랑 또 요즘에 정부 지원금 같은 게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로 해서. 지금 현재 그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서울에 아파트 하나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꿈 그냥 평생 제가 설레는 일 하면서 살고 싶네요. 설레는 네. 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